기사를 보면 이제 왕족의 간통죄 연루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왕족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거론된 왕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난과 이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난은 세종의 손자고 이기는 정종의 증손자입니다. 어우동의 남편인 태강수 이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오촌과 구촌 사이입니다. 어머나, 대박.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간통죄를 저질러서 잡혀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당시에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스캔들이야. 거의 범죄 수준이에요. 실명이 밝혀진 사람만 해도 모두 17명이나 되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정말 그 당대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스캔들입니다. 이게 정사에 있는 얘기인가요? 당연히요. 저는 야사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정사에 기록된 사람이 17명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당대에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 사실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어느 세력이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동 리스트라고 해갖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다들 조마조마 떨고. 17명. 진짜 기록이 17명인데 실제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성종실록에 실제로 이름이 거론된 남성들의 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누굴까? 방산수 이난, 이난. 수산수 이기, 병조판서를 지낸 어유수, 병조판서 대박이다. 대사헌 노공태, 대사헌 대박. 선전관 김세자, 김칭, 정숙지, 김휘, 이사준, 내금위 구전, 학규 홍찬. 생원 이승원, 박강창, 왜 이렇게 많아? 허리 오종년, 감희형, 양인 이근지, 산호 직업이. 왕족부터 노비까지 17명입니다. 이상 3단 정 사료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 사료남자 읽다가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관계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뭐 한 17년간 17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1년간 17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횟수에 따라서 범죄의 죄질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총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유추를 한번 해보면 일단 지금 남편하고 헤어진 그 시점 그리고 헤어졌구나. 그렇죠. 남편 헤어진 시점이 이제 성종 7년이에요. 그리고 그 간통 사건이 터진 시점이 성종 11년이에요. 그러면 7년에서 11년이니까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17명과 지금 통한 거예요. 4년. 그러면 4년이면 연간 뭐 4분의 17하면 연간 한 4명 정도. 연간 4명 정도. 죄송하지만 어쨌든 남편과 헤어진 시기였으니까 뭐 3개월에 1명 정도 남자를 만났다. 뭐 그게 막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것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보고 계세요. 이걸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당해야 될지.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기도 해요.